경기도는 지난 2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업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최종 보고회 주제 발표를 맡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과 비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경기북부 권역별, 시군별 과제 및 경기북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이부 지사는 기본 골격은 어느 정도 마련됐고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 경기북부 시군별 비전 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